요즘 넷플릭스부터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정말 많이 보시죠. 저도 주말 저녁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시켜놓고 OTT로 영화 보는 게 낙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OTT 콘텐츠들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사실 콘텐츠마다 저작권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 나라별, 지역별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없고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. 그렇다고 해외 콘텐츠를 보겠다고 출국을 할 수도 없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상 사설망 VPN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유료 VPN 서비스 중에서 이 서프샤크를 활용해서 해외 OTT 서비스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OTT 서비스죠. 바로 이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해외 전용 콘텐츠를 즐기는 방법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접속해볼 OTT 서비스 바로 넷플릭스인데요.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공개되는 콘텐츠가 조금씩 다릅니다. 사실 넷플릭스 자체적으로는 이 계정에서 국가 변경을 할 수는 없고 거주지를 그 나라로 옮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는 없겠죠. 바로 지금이 이 서프샤크가 등장해줘야 할 타이밍입니다. 저는 스마트폰에서 서프샤크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앱을 켜주고요.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. 가상으로 접속하고 싶은 국가명을 검색해서 한 번만 터치해주면 바로 연결이 되죠. 저는 일본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본 도쿄로 바로 지역명이 보이죠? 이걸 터치를 하면 가상으로 접속하고 싶은 국가명을 검색해서 한 번만 터치해주면 바로 연결이 되죠. 그럼 이제 바로 넷플릭스 앱을 켜보면 짜잔! 이렇게 일본 넷플릭스로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언뜻 봐서는 평상시에 보던 넷플릭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. 이게 일본으로 접속된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스크롤을 이렇게 살살 내려보면 오늘 일본의 톱3 영화, 오늘 일본의 탑10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항목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99.9 형사 전문 변호사, 뭐 미션 임파서블, 데드 레코닝, 오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작품들인데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바로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제 편안하게 평소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감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콘텐츠를 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지만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최애 콘텐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서프샤크를 이용해서 접속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바꿔주면 우리나라에서 보던 콘텐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서프샤크를 이용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먼저 이 서프샤크는 전 세계 약 100여 개 나라에서 한 3,200개가 넘는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혼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.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틀어도 끊기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서프샤크는 하나의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부터 PC, 노트북, 태블릿, 뭐 스마트 TV 거의 모든 기기에서 이 서프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부모님과 형제, 온 가족이 이런 해외 콘텐츠도 즐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프샤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저렴한 요금제입니다. 2년 약정 플랜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데 이 서프샤크 스타터 팩을 기준으로 한 달에 겨우 3,000원 정도 요금만 지불하면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는 가격에 이 서프샤크를 한 달 동안 쓰면서 해외 OTT 콘텐츠도 마음껏 보고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걱정도 덜 수가 있겠죠. 사실 저도 이 서프샤크를 사용해보기 전에는 이런 해외 OTT 콘텐츠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기도 했는데 막상 직접 이렇게 접속도 해보고 해외 OTT 콘텐츠 직접 찾아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타사 유료 VPN 서비스에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서프샤크를 활용해서 해외 OTT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